야간 벚꽃 구경. 아, 대단합니다. 하동 쌍계사입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전국에서 여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한국대중음악취위협회 전남전북본부 16일날 행사 때문에 회의 끝나고 하동 쌍계사에 왔는데요. 야, 이렇게 벚꽃이 만개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벚꽃은 처음 봅니다. 야간 벚꽃 추천하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하동 쌍계사입니다. 오늘 한국대중음악취위협회 전남본부, 전북본부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 끝나고 이렇게 야간 벚꽃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관광객들 인파가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오늘 한국대중음악취위협회 전남전북본부 임원들이 모여서 4월 16일 제3회 꿈재능 전국문화예술경연대회 행사 때문에 모였는데 회의 끝나고 이렇게 경상남도 하동 쌍계사 벚꽃 구경 왔습니다. 야간 벚꽃 구경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봤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포털원 조옥성입니다. 4월 16일 한국대중음악취위협회 제3회 꿈재능문화예술경연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오늘은 한국대중음악취위협회 전남전북본부 임원들이 모여서 4월 16일날 행사를 앞두고 회의를 하고 지인의 추천으로 경상남도 하동 쌍계사에 왔습니다. 야간 벚꽃 구경. 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야, 뉴스포털원 조옥성입니다. 4월 16일 한국대중음악취위협회 결선에서 또 뵙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벚꽃. 야간 벚꽃 구경하십시오. 여기는 하동 쌍계사입니다. 야, 여기는 벚꽃 천지입니다. 지인들이 벚꽃 구경을 가자해서 왔는데요. 밤에 오니까 좋네요. 남해를 갈까 쌍계사를 갈까 하다가 지금 쌍계사로 왔는데요. 여수에서 쌍계사까지 3시간이 걸리네요. 꽃 천지네요. 이야, 엄청나네요. 벚꽃을 또 야간에 보니까
더 좋네요.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입니다. 지인들이 추천해서 한번 왔는데요. 아, 인사인해입니다. 하동 쌍계사입니다. 쌍계사. 야경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였네요. 박사님, 저희 이름 이쁜 것도